고려 인삼의 재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바로 영주시 풍기읍인데요. 이곳에서 오는 9월부터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열립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기원하며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에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주시가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 행사인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홍보하고 한국 인삼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1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삼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박형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정부와 산업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인삼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이런 움직임을 오늘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인삼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영주시에서도 박남서 시장을 비롯해 심재현 의장과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엑스포의 가치를 알리며 풍기 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고려 인삼이라는 통합으로 직결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고려 인삼이 이 전국의 풍기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홍보를 다할 것이며 토론회에서는 인삼 유전체 정보 해독을 완성한 서울대 양태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삼 산업 관련 산학계 및 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 인삼 산업의 발전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고려 인삼의 우수성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로 의미가 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인삼 엑스포를 이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린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인삼이 지금 백세 건강 시대 또 코로나 19 시대에 가장 건강의 아주 명장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영주시 풍기 인삼 문화 팝업 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 TV 뉴스 서희동입니다.